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지난 7월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보건의대 및 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. 의료 취약 지역에 국립보건의대를 세워 학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대신 공공의료기관에 10년간 복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. 2014년 재보궐선거와 20대 총선에서 순천대 의대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이 대표가 지역구에 특화된 법안을 발의한 셈입니다. 하지만 해당 법안은 5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. 내용에 있어서 좀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 또 실질적으로 논해본 적은 없고요.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이 대표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면서 국립보건의대 법안이 국회에서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. 더구나 이 대표는 오는 20일에 사퇴를 약속한 상태입니다. 법안 통과를 기대하며 의대 유치를 준비했던 순천대는 사실상 비빌 언덕을 잃게 됐습니다. 보건복지부가 추진했던 그 의대 방안을 염두에 두고 교육부 쪽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. 시민들의 염원들을 고려해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좀 검토를 해서요.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. 국립보건의대를 유치해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자는 도민들의 염원이 또다시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